재미 들렸다, 그지? 재밌어? 안녕하세요. 4월 넷째 주 주간 운세 볼게요. 먼저 1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 글로시니아 꽃이 나왔어요. 그리고 주역 카드로는 사나비케가 나왔네요. 일주일에 현재 상황과 일어날 일과 결론이겠죠? 결과. 일주일간이에요. 로맨스 카드로는 문제점하고요. 문제 해결, 일어날 일. 일주일 안에 1번 분의 모습, 상황, 영향을 주는 사람이요. 리딩 해볼게요. 글로시니아 꽃은 이 꽃말이 첫눈에 반한 꽃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을만 첫눈에 반한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나랑 오랫동안 인연 있겠다는 직감? 아니면 잠시 머물다 가면서도 나에게는 큰 발자국?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 그런 첫눈에 반한 꽃을 나타내는 드문 기회죠. 그런데 이 꽃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거를 겪을 만한 경험을 겪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런 사람이 준비돼서 내 앞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로시니아 꽃은 첫눈에 반한 꽃, 직감적으로 아, 이 사람은 어떨 것 같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느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오케르는 산압이에요. 산에 화려하게 불붙은 거죠. 그러면은 비라는 건 꾸밀비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치 아니면 자신을 꾸미는 거 집을 막 예쁘게 꾸미는 거, 어느 공간을 꾸미는 거, 그러다 보니까 겉은 화려하지만 아무래도 돈이 나가겠죠. 그래서 이 카드는 실속을 많이 챙겨라. 다음 주에는요. 현재 상황에 칼을 이렇게 많이 꽂았으니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최선을, 연애 스킬은 부족해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남자는 있다는 거죠. 진행은
이렇게 칼이 많이 맞아서 힘든데도 만족스러운 거예요. 내가 돈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한 보상, 결과, 물질적인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부유해진 거죠. 여왕이 됐어요. 이렇게 힘들고 생각이 많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득이 있다는 거고요. 여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가진 거를 좀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이 카드에서 얘기하는 거는 내가 가진 거를 좀 관대하고 너그럽게 좀 베풀면서 그 베풀면서 자기가 그 흐뭇한 거 있죠. 성취감 이런 것도 느껴볼만 하다는 거예요. 연애운으로는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뭔가 좀 감정적이라든가 드라마틱한 게 좀 없어서 물질적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지만 조금 재미는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월드카드예요. 어떤 거에 완성, 마무리 짓는 거죠. 그런데 이 결과적으로 이 카드의 제목은 포주예요. 좀 즉흥적으로 이렇게 충동적으로도 놀 수 있는 그런 카드. 혼자 이렇게 내팽개치다 보니까 일탈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단조로운 생활에. 점성술 카드로는요, 이거는 지금 퀀텀 점프라고 몇 단계 확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마치 지붕의 광대처럼 공중에 붕 뜬 거예요. 잘못하면 추락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광대 노릇하지 말고 네가 갈 길, 너 자신을 커리어를 쌓던가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는 게 문제고요. 해야 될 행동은 내가 두 가지의 집안일을 하고 밖에서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 두 가지를 다 멀티태스킹처럼 해야 된다. 아니면 이 여자나 저 여자인가 애인과 부인과 둘 중에 여자를 선택해야 된다. 아니면은 내가 집에서 가족도 돌보고 아이도 키우고 밖에서 일도 해야 되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 일어날 일은 너무 완벽하게 하고 깔끔하게 하고 건강 챙기고 이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자학이라고 하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완벽주의 때문에. 데스카드예요. 이 데스와 월드카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거를 끝내고 또 끝은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 여기에 영향을 주는 사람은 스타예요. 예술적이고 아이디어 넘치고 희망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이런 일을 해보면 어떻겠어? 희망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마무리하고 내가 누린 그 돈에 대한 보상 이런 거를 느꼈으면 좋은 그런 일주일간의 메시지요. 이번에는 요일별 카드 볼게요. 제가 말이 너무 느린가요? 기운이 없어서 그러나? 말을 좀 빨리 할게요. 오우, 메이저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중요한 한 주네요, 일본 분들에게. 메이저가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예요. 아주 대단한 한 주예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죠.
월요일 날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소중했던 것들이 어쩌면 번아웃인지 아니면 자기 발전을 위해서인지 이제 그만하고 떠나는 거죠. 포기하고 중단하고 놔버리는 거죠. 화요일 날이 로맨틱한 남자, 아주 다정한 남자. 수요일 날이요, 템퍼런스, 이 감정과 이 감정을 조율하고 이 생각과 저 생각을 조율하면서 자기가 절제하는 거죠. 여기에 엠프레스 여왕 카드, 엠프로네요, 황제 카드. 책임감 있고 때로는 보수적이고 리더죠. 이런 남편, 이런 남자, 윗사람, 상사. 금요일 날이 힘카드, 스트렝스예요. 내가 그동안의 노련함으로 아주 부드러운 힘. 우리가 꼭 폭력적으로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부드럽고 자상하고 그런 데서 아주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토요일 날이 데스예요. 뭔가가 끝났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끝났던, 일적인 거가 끝났던, 프로젝트가 끝났던. 끝남은 새로운 시작이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 일요일 날이 킹완즈예요. 열정적이고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 있고 때로는 다혈질인 이런 남자의 등장이요. 주역으로는요, 월요일날 택화역, 이사를 해야 된다거나 이직을 해야 된다거나 있는 장소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내가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변화를 가져야만 하는 상황. 화요일날 천례무망, 무의자인이라고 그러죠. 아무 욕심 없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 어떻게 되겠지라기보다는 순리대로. 뭐 나는 큰 욕심 없고 지금으로서는 그냥 소박하게 해오던 일을 한다거나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는 그런 화요일이요. 수요일날 지수사예요. 뭐 군대 간 남친 아니면 조직 리더가 된다거나 어떤 책임감에 그 훈련을 시키거나 하는 그 리더십. 목요일 날이요, 천풍구예요. 여자는 좋죠. 그렇지만 남자는 돈이 갑자기 나가거나 여자 조심해야 되는 카드예요. 여자는 활발하고요, 인기도 많고요. 금요일 날이요, 풍화가인, 한 집안의 여자의 덕목.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만큼 좋은 여자겠죠. 내가 화를 안 내고 부드럽게 해서 집안을 잘 끌고 가는 그런 금요일이요. 토요일 날이요, 데스카드의 택지체예요. 택지체라는 거는 여럿이 모이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럿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혼자 일하기보다는 함께 일했을 때 좋은 카드요. 일요일 날이요, 중택택, 테이택이죠. 기쁘고 즐거운 일. 여자 둘이서 수다를 떤다거나, 단 말조심은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월요일 날에 변화가 좀 있고요. 뭐 이 풍화가인도 좋고요. 단지 토요일 날이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가 좀 끝나고 새로 시작하니까요. 그러면 레노몬드 카드 보고 마무리할게요. 먼저 금전운 볼게요. 이 시간 전 결과
내부적인 거, 외부적인 거. 현재 돈에 대한 해결 열쇠를 일본 분이 갖고 계시대요. 일어날 일은 이 탑카드는 관공서, 학교, 큰 건물, 직장, 아니면 혼자 고립되어 있고 외로움, 이런 것도 돼요. 이거 역시 내가 지금 약간 좌절감, 힘듦을 느낄 수가 있죠. 관공서도 되고 뭔가 세금 내란 소리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관청을 상대로 하는 일로도 할 수 있는데 외부에는 남들이 영향력이라든가 남들이 보여지는 모습에는 약간은 힘들게 보여지나 봐요. 그래도 내면적으로는 이런 카드는 밤에 일하는 직업일 때는 아주 좋죠. 아니면 예술적이라든가 인기 있는 일에는 좋아요. 하지만 때로는 다른 점성술에서 밀물이었다, 쌀물이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변화가 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레노몬드에서는 이 달 카드를 좋게 봐요. 달이라는 거는 무의식이고 불안감도 되는데 여기서는 인기로 보고 좋게 보고 있어요. 레노몬드에서는. 그래서 약간의 혼자 있는 모습은 좀 보여져요. 하트 볼게요. 이 시간 전 일어날 일, 내부적인, 외부적인 거, 내부적인 거. 하트는요, 로맨스도 되고, 내가 심장 뛰는 좋은 그런 일들도 되는데, 뭐 예쁜 여자가 나타나서 여자친구라든가 애인, 부인 일어날 일은 완전 새로운 방향 페이지가 완전히 하얗게 새로 시작해야 되는 카드고 시작하는 카드고요. 외부적으로는 좀 불안한 느낌?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내가 오래 해오던 일 뭐 섹시해짐 이런 것들이죠. 섹시해지고 관능적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날 일은 완전 새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다시 재검토해서 한번 새롭게 뭔가를 도전해보면 좋은 카드예요. 그러면 1번 분들 다음 주에도 행운이 함께 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 다음 주 카드 리딩 해볼게요. 먼저 Forget Me Not, 나를 잊지 마세요 카드를 나왔고요. 주요 카드로는 화천대유 카드가 좋게 나왔네요. 현재 상황과 일어날 일, 다음 주에 결론 같은 거죠. 외부적인 거고 로맨스 볼게요. 다음 주에 2번 분들의 문제점, 문제 해결, 일어날 일. 2번 분들의 현재 상황과요, 영향을 주는 사람. 리딩 해볼게요. 먼저 이 Forget Me Not, 이 물망초라고 해서 나를 그 중세 때 어떤 기사가 꽃을 따기 위해서 꽃을 꺾다가 강물에 빠져가지고 그 여자가 그 무거운 갑옷을 들어 올리면서 꺼내니까
그 남자가 나를 잊지 마세요 했던 물망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추억을 쌓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가 말하는 거는 그런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소중한 기억 그리고 추억 이런 것들을 그런 부드러운 기억으로 자기 마음속에 남겨둘 공간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뭐 다 지우는 게 아니라 그런 말 있잖아요. 나이 들면 추억으로 산다고 그런 거고요. 여기에 화천대유는 하늘에 해가 중천에 떴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태양은 모든 것을 밝게 비춰주기 때문에 어둠도 밝혀주고 그래서 이 대유 크게 서로 뜻을 가진 사람끼리 모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룬다는 거죠. 문제점으로 저기 현재 상황과 일어날 일과 결론인데 왕이 나왔어요. 저기 코인이죠. 여기에서 이 카드는 아직 남자가 가면을 쓰고 있고요. 서로를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데 자기가 너무 자기 감정에 빠져서 이렇기 때문에 상대를 더 알아가야 되는 카드고요. 일어날 일에는 에이스 완즈예요. 어우, 여기 펜타클 완즈까지 에이스죠. 이런 에이스들이 연거푸 나왔다는 거는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일어날 일에는 결론 같은 거에는 실망감. 왜 실망했을까요? 뭔가 일적으로 이것들에 대한 생각보다 뭔가가 조금 실망했지만 또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 남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사빠, 이 댄디라고 그러죠. 이 위태롭게 이 테이블 위에 올라서서 아주 재밌게, 퍼니, 좀 재밌게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즉흥적이라는 거죠. 책임감이 없다는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지만 지구력과 인내가 좀 부족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실망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즉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뭔가에 약간 실망감, 내가 너무 충동적이었고 즉흥적이었다는 거죠. 아니면 상대방이 그럴 수 있고요. 문제점으로 점성술 카드로 심볼론 문제점은요. 내가 슬퍼하는 거죠. 관계성에 대한 실망. 더 이상 토성이 이 리브라 천칭자리 그 파트너와라든가 관계성에 토성은 어디에 들어가도 세터는 한계를 줘줘요.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관계가 끝난 거에 대한 슬픔. 이거에 너무 오랫동안 빠져있으면 그게 문제라는 거죠. 해야 될 행동은 마스터. 토성이 시련을 줬어요. 가만히 앉아서 여기 해골될 때까지 이 모래시계 너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해. 기술이 됐던 공부가 됐던 커리어를 쌓아. 케테르 최고의 영성을 찾기 위해 이 토성이 꼼짝마. 하지만 우리가 토성으로 쌓은 거는 쉽게 허물어지지 않아요. 그만큼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해야 될 행동은 아니면 나이 든 남자와의 연애 아니면은 같은 나이라도 어른스러운 경험이 많아서 고생을 해서 어른스러운 사람을 만나라는 소리겠죠. 일어날 일에는 불필요한 거 다 던지고 전략가예요. 딱 내가 필요한 것만 하겠다는 거죠. 감정 배제하고 이렇게 슬픔에 빠져 있지 않고 이렇게 간다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슬플 때 두 명의 남자가 나타날 수도 있죠. 이 사람은 무감정, 돈밖에 모르는 물질적인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일만, 자기 발전을 위해서 거기에만 집중하는 사람. 아니면 이걸 전부 다 이분법들로 본다면 내가 슬픔 속에 빠져 있었지만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들긴 들겠죠. 그래서 일어날 일에는 이 슬픔에 빠져나와서 현실적으로 다시 추스리는 상황으로 갈것 같아요. 문제, 나의 현재 상황은 너무나 힘들어요. 생각도 많고, 더 이상 가져갈 수가 없어요. 덜어낼 건 덜어내고, 불필요한 거는 놔버려야 될 때예요. 영향을 주는 사람은 행복하죠. 이런 사람은 왜 행복할까요? 5년 후에는 이렇게 하고, 10년 후에는 이렇게 하고, 내가 우리 집안이 싫어하는 사람, 우리 뭔가 내 바운더리에 들어오지 않을 만한 사람은 연애하지 않고, 뭔가 굉장히 신중했겠죠. 그래서 연애도 늦고, 뭔가 조금 한참 동안은 겉보기에 다르게 연애도 시원찮고 그랬겠죠. 돈을 버니라고 연애할 시간이 없었던 거나 해서. 하지만 그런 과정을 겪은 후에 만족감을 누리는 거죠, 가족이. 이런 사람이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괴로움만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살아? 좀더 물질적으로 제대로 한번 포트폴리오든 계획을 세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영향을 주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뭔가 슬픔에 내한 구석에 그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은 놔두되 다시 한번 사람들과 협조하고 현실적으로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이번 분들의 다음 주 일주일 메시지요. 이번에는 요일별 볼게요. 메이저가 월요일 날 나왔고요. 목요일 날 나왔고 토요일 날이요. 중요한 날이라는 거죠.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이 월요일 날 달까지예요. 좀 감정적이겠죠? 우리가 항상 즐거울 순 없잖아요. 마치 달이 보름달이었다 줄어들었다 하거나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감정이 그렇게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달카드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일의 진행보다는 잠시 생각을 하고 조금 멈춰서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라는 거죠.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거죠. 월요일 날은. 그리고요, 화요일 날이 내가 돈이 많으면은 관대하게 베풀고, 내가 어려우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일을 해서 정당한 보수를 받거나, 돈과 물질과 관련된 게 화요일,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날도 내가 돈이 많으면 좀 베풀고, 아니면은 좀, 돈이 많은 사람이 옆에서 영향을 주거나, 그런 거죠. 목요일이 풀이에요. 풀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목요일은 뭔가 들뜨고 어디를 간다거나요? 충동적일 수도 있어요.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고요. 여행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애티, 어린애 같은 사람의 등장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목요일은 즐거울 것 같아요. 뭔가 새롭게 시작해도 되고요. 아무 걱정 없이. 그런데 금요일 날이 사람들과 의견 충돌이 너무 심해요. 트러블이. 이럴 때는 내가 한발 뒤로 해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마음. 서로
막 얽히고 설킨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옷 색깔이 다 틀리다는 거는 자기 의견, 생각이 틀리다는 거거든요. 토요일 날이 행맨이에요. 내가 희생하고 인내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과연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하는데 이게 옳은 일일까? 결과가 어떨까? 이런 것들이에요. 이럴 때는 좀 다른 관점에서 자신을 보고 생각을 한번 재검토해봐도 좋아요. 일요일 날이 사람들과 형제들과 즐거운 시간.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잔잔해요. 뭐 이 금요일만 좀 트러블이 있을 수가 있지 나머지는 무난한 한 주예요. 그러면 여기에 주요 카드를 볼게요. 산업이에요. 뭐 밤에 일하시는 분은 예쁘게 꾸미는 것도 되고요. 여성적인 일, 화려하게 여성의 니즈, 원하는 것, 그것들을 예쁜 것들을 했을 때 좋은 것 같아요. 여자를 상대로 하는 그런 일에 좋은 월요일이요. 화요일이요. 지탱님이에요. 내 책임을 다하고 내 자리에서 어떤 리더의 역할, 리더의 자질 이런 것들이죠. 이것도 봄이 시작하는 카드라 좋은 카드죠. 수요일날이 택수건이에요. 돈이 쫙 말랐어요. 그러면 이 돈에 대한 물질적인 거가 수요일날인데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남을 다 줬다가는 돈이 없어질 것 같아요. 뭔가 돈을 지출 관리를 좀 해야 되는 수요일. 목요일 날이요. 지수사 움직임이죠. 어떤 거에 움직임? 하늘의 뜻일 수도 있고요. 우르릉쾅쾅이 거의 중뇌진 뭐 이중으로 천둥이 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목요일 날은 움직임이 심하거나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게 목요일이고요. 금요일 날이요. 택지체, 여럿이 모인 건 맞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좋은 뜻을 하려고 모였으니까 내가 조금 한 발 양보해서 경청하는 마음이 좋을 것 같아요. 수요일날이요. 태풍 대과 크게 넘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여자 때문에 방황할 뭐 고민할 수도 있어요. 일요일날이요. 택사남이라 연애하는 카드죠. 누군가와 깊어지고 이럴 때는 술 먹고 일탈적으로 연애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레노먼드 카드 보고 정리할게요. 이 시간 전이고요. 일어날 일, 외부, 내부적인 거, 외부적인 거. 돈에 대해서 이 봉투는 열어봐야겠지만 어떤 메시지, 돈이 좀 나갈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해결 열쇠를 이번 분이 갖고 계시대요. 그래도 인기 있고 예쁘게 해서 잘 될 거래요. 하지만 이것들이 너무 사치 낭비 꾸미다 보면 돈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키 해결 열쇠 돈 관리를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하트 볼게요.
이 시간 전 일어날 일, 외부적인 거, 내부적인 거. 이사, 이동, 변화, 임신, 출산, 아니면 남 어떤 사람이 임신, 출산 했다는 소리를 듣거나 최소한 마음의 변화예요. 일어날 일, 가족 문제, 가족들, 오래 걸리는 일, 꾸준한 일, 돈을 벌어서 기쁘대요. 사람 많은 곳, 카페니, 뭐 동호회 모임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 느낌상 잔잔하고 돈도 생기고 오래된 관계,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의 일일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이번 분들 다음 주에도 평안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번 분들 카드. 먼저 바이올렛 카드요. 그 다음에 주요 카드로는요. 화산녀가 나왔네요. 현재 모습과 진행, 다음 주 결과요. 로맨스 볼게요. 현재 3번 분들의 상황과 영향을 주는 사람. 3번 분들의 현재 문제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일어날 일. 리딩 해볼게요. 먼저 바이올렛 이 꽃은 그 아르테미스의 겸손함과 그 여신들을 많이 몰고 다녔죠. 아르테미스 천의 여신으로 그 여신들의 충성심.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올렛은 제비꽃이죠. 그래서 그 수줍음, 겸손함 이런 것들이 겸양의 꽃, 겸손의 꽃인데 꽃말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겸손함하고 온화함, 수줍음이 어쩌면 큰 지혜고 그런 것들이 조용하고 그런 겸손함이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거기에 화산녀예요. 좋게 말하면 태양이 이렇게 물드니까 센치해지고 감성적이지만 또 때로는 이게 나그네 려자예요. 화산녀의 려가. 그러니까 나그네처럼 떠도는 그 쓸쓸함 이런 것도 나타내요. 붉게 물든 석양의 노을처럼 감성적이 되거나 아니면 떠도는 그런 마음, 어딘가 정처 없는 마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역시 약간은 충성, 로얄 아트라고 그러죠. 충성심과 겸손함이 있으면 좋대요. 현재 상황에 소드죠. 소드이기 때문에 이 칼을 잘 써야 돼요. 냉철하고 똑똑한 건 좋지만 이 칼이 때로는 폭력성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남친, 너무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남친, 남편 아니면 자기 자신 3번 분들
어떤 결정을 하려고 굉장히 예민한 상태도 되고요. 진행은 여왕이죠. 부유하고 너그럽고 관대함. 이런 남자와 여자. 결과적으로는 일이 많아서 너무 힘들어요. 좀 덜어내야 돼요. 일이 많아서 아주 힘든 모습이에요. 가중한 부담감, 책임감. 로맨스로는요, 풀이에요. 충동적이고 항상 즐겁고 낙천적이고 그런데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인내심과 지구력과 책임감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주 낙천적이기 때문에 연애하기에는 좋죠. 이 사람인데 이거 진행은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코인의 사람이기 때문에 안정적이에요. 어쩌면은 너무 계산적이라 이렇게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는 정반대예요. 그렇지만 이 두 카드 다 이미 연애에 시작됐거나 시작하는 카드예요. 이 두 카드는 누군가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연애가 진행 중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요.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조금 아쉬운 게 없어요. 아쉬운 게 없다 보니까 흐지부니 끝날 수도 있고요. 좀 감성이 메말라 있는 그런 남자 같은 남자일 수도 있고 다른 남자일 수도 있죠. 결론은 이 남자가 앉아있다는 거는 적극성이 없어요.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사람은 여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미 그런 사람이 있대요. 문제점으로는요. 버그의 처녀자리예요. 깔끔하고 건강 지키고 완벽한 여자죠. 그게 문제래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완벽한 걸 추구하려고 하는 거. 자기 일이 정리가 탁탁탁 돼 있어야만 편안한 사람. 해야 될 행동은 소통에 문제가 생겼거나 하던 일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지만 계속 나아가야겠죠. 해야 될 행동은 일어날 일에는 어떤 거에 이 양자리도 그렇고 스콜피오 정갈자리도 그렇고 약간은 불과 이 스콜피오는 물이면서도 굉장히 집요하고 충동적인 양자리가 만났어요. 그러면 이런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비밀스럽게 있던 감정들을 드러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들은 깜짝 놀라죠. 저 사람이 저랬었나? 와, 저렇게 집요한 면이 있었나? 왜 이렇게 연락을 하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카드가 나오면은 자기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내가 이렇게 어딘가에 빠져 있는 게 올바른 건가 자기 자신을 의심해 보거나 그런 사람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다음 주요. 그러면 요일별 카드 볼게요. 메이저는요, 전차 카드가 화요일 날 나왔어요. 일요일 날이 달 카드고요. 화요일하고 일요일이 메이저라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 화이브 컵은 뭔가
감정이 쏟아졌어요. 실망감이고 좌절이에요. 하지만 이 화성에 남아있는, 이 화성이 나타내는 거는 이 남아있는 두꺼비 있잖아. 다시 시작해. 그 소리거든요. 그런데도 한참 동안은 이 실망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이요. 화요일 날 다시 성실한 모습으로 출근을 한다거나 행동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요. 근면 성실한 모습이죠. 수요일 날이 너무나 생각이 많아요. 생각을 안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스스로가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자기 생각에 갇혀버렸어요. 이거 역시 계속 생각해봤자 제자리 걸음이에요. 빨리 행동으로 옮기고 그만 생각, 덜 생각하기. 이거 계속 소드예요. 이 토요일 날 예민한 남친, 우유부단하고 경계심이 굉장히 강한 젊은 사람, 애인일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이 이렇다면 약간 융통성과 유연함이 필요하고요. 토요일 날 이 사람은 이 사람하고 정반대예요. 이 사람은 로맨티스트예요. 너무 어린애 같고 좀 책임감과 믿을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이디어도 좋고 예술성, 정말 기분 좋은 사람이죠. 이거 역시 달카드. 혼자 조용히 있으면서 내 감정이 지금은 좀 다운될 때구나. 이럴 때는 다운타임, 좀 브레이크 타임, 이렇게 약간의 쉬는 타임으로 하면 쉬는 거, 쉬면서 음악도 듣고 타로도 보고 이러면서 조금 자기 내면의 소리, 직관, 이런 거에 귀 기울여야 되는, 그러니까 뭔가를 진행을 안 하는 거죠. 생각할 시간. 이게 일요일 날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소드가 수, 목, 금요일이 나왔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덜 생각하기. 그러면 주요 카드로 볼게요. 월요일 날이 화지진이에요. 계속 나아가래요. 앞으로 전진하래요. 건이천, 중건천이죠. 육룡이 나르샤. 활동력이 굉장히 큰 화요일이요. 단, 잘 나가다가 내려오니까 좀 겸손하고, 그런 면만 있으면 최고죠. 화요일 날이 아주 좋아요. 멋진 남자가 나를 보러 온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뭔가를 시도하는 모습이요. 수풍정. 열심히 노력했어요. 남을 위해서도 희생하고 깔끔을 떨었기 때문에, 아,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너무 완벽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힘들었어요. 목요일 날이요. 산택손. 내가 조금 양보하면은 그게 나중에는 다 서로서로 평화롭고 좋아져요. 갈등 그만하고 자기 자신을 조금 낮추면 좋은 목요일이요. 금요일이요. 뇌아풍이에요. 번쩍번쩍하죠. 그런데 하늘에서 번쩍번쩍한 게 오래갈까요? 순간 찰나죠. 멋진 연애, 화려한 연애, 이 시간을 충분히 누려도 되는 그런 화요일요. 너무 경계심하고 예민할 필요 없이 누리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뭐 금요일이요. 토요일 날이요. 내택귀매예요. 어린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이렇게 그냥 즉흥적으로 이게 결혼할 퀘인데 즉흥적으로 연애했다가 나중에 젊은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나이 든 사람을, 아, 나이 든 사람을 싫어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즉흥적인 감정에 조심해야 되는 그런 토요일이고요. 일요일 날이 중풍손이에요. 바람이 불었어요. 공손해야 돼요. 부드럽기는 하지만 여자 둘이서 있는 문제도 있기도 하고요.
약간 부드럽고 공손하게 하면은 아무 일 없은 그런 일요일 날이요. 그러면 레누몬드 카드 보고 마무리할게요. 금전운으로요. 그저께인가 여자분 두 분이 오셔서 보셨는데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건강을 봐달래요. 건강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맞아요. 암 수술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그두분다 가시면서 정말 타로 잘 맞네요 하셔서 저도 다시 한번 제 타로를 믿기로 했어요. 항상 믿지만 또한 번. 그래서 저한테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바로 제 타로를 봤죠. 금전운으로 3번 분들은 새로운 시작을 했나 봐요. 조만간 안정감을 누릴 거래요. 안정될 거래요. 이 새로운 챕터로 간 것이 안정감을 누리고요. 외부적으로는 뭐 초년병, 새로운 초년, 새로 시작한 사람, 순수한 사람으로 보여지나 봐요. 내부적으로는 지식을 많이 쌓았고, 방법도 알았고, 굉장히 준비가 된것 같아요. 하트 볼게요. 내가 심장 뛰는 일 아니면 로맨스요. 이 시간전 일어날 일,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는요, 좋은 사람도 생기고, 남들이 다 칭찬해. 운동을 하거나, 성적으로 깊어졌거나, 트러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도 되지만, 느려 터진 사람도 돼요. 외부로 보기엔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이 남자는 보기만 하고 적극성이 없어요. 때로는 좋아, 좀 지지해주는 든든한 후원자도 돼요. 어느 쪽으로 쓰던 좋은 쪽으로 쓴다는 거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내가 조금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아주 좋은 사람도 생기고 좋은 일도 많이 생기는 카드요. 그러면 3번 분들 다음 주에도 좋은 일만 생기고 다음 주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5번 분들 다음 주 카드에 베니스 멜로우 카드요. 야광 꽃이라고도 하죠. 거기에 주요 카드로는 화산요가 또 나왔네요. 그 다음에요. 외부적으로 현재 상황과 진행, 결과. 문제점이고요. 문제 해결, 일어날 일. 리딩 해볼게요. 베니스 멜로우 카드는 하루에 1시간만 피는 꽃이에요. 청둥오리 식물이라고 해서
그래서 시간의 꽃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나타내는 건 뭘 나타내냐면 그렇게 하루에 한 시간 반짝하는 그런 꽃, 그런 거에서 우리가 흔한 것들 중에서 이게 약초도 돼요. 치유의 약초도 청둥오리 식물이라고 그래가지고 흔한 것에서 느끼는 감정, 설레이는 감정에 감사하기. 하루에 한 시간만 반짝 피니까 굉장히 그 찰나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그 섬세하고 더덥고 그 짧은 순간의 아름다움에 감사하기. 화산녀 역시 뭔가 그 석양이 노을 지는 그런 감성, 그런 감성을 느끼는 다음 주요. 아니면 여행, 아니면은 그 어디에 한 군데 안정감 없이 떠도는 마음, 방황하는 마음, 나그네렸자. 이거 역시 내가 번아웃처럼 그동안 그렇게 소중한 것들을 이제 그만, 나의 발전을 위해서 포기, 중단, 떠나는 마음이죠. 여자가 나왔어요. 여왕이에요. 여기에서 페르세포네를 나타내죠. 아주 품이 있는 여자죠. 여기서 다시 여왕의 공주의 자존감을 지키는 것도 되겠네요. 왕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멀리서 바라만 보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가까워질지도 몰라요. 너무나 안정된 모드, 변화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너무나 안정된, 진척이 없다는 거죠. 발전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데이트도 하고 커플이 되네요. 5번 분들은 다음 주에 좋아하는 사람한테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결과가 데이트와 사귀는 카드니까요. 영향을 미치는, 여기 5번 분들의 현재 상황은 행복함이에요. 만족감. 정말 결혼하신 분이라면은 정말 행복한 가족.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만족감이죠. 자기가 그동안에 했던 일들이 성취되는 거니까요. 영향을 주는 사람은 퀸소드예요. 카리스마 넘치고 뒤에서 다 조종할 수 있을 정도로 리더죠. 이런 사람은 무서운 여자예요. 책임감도 있고요. 행복한 시어머니, 시누이, 아니면은 바람피는 남자라면은 내 행복한 가정을 부셔버릴 거야 하는 여자도 되니까 바람피면 안 될 것 같아요. 남자분이요. 결혼하신 분. 여기에 문제점은요. 일을 하러 가거나 헤어져야 되거나 이혼해야 되거나 별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해야 될 행동은 학생이라면 가출하려고 하는 어머니에 대한 원망, 분노, 아니면은 나의 그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가 뭔지, 내가 왜 이렇게 공격적이고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일어날 일에는 사람들 말만 듣고 단순하게 누군가를 비난하고, 아니면 이쪽이 5번 분이라면 억울함을 당하고, 가십이라든가 소문에,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말조심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메이저가 화요일 날 나왔고요. 스타카드, 체일러 전차카드, 목요일, 금요일. 메이저가 오늘은 많이 나오네요. 세 개 나왔어요. 아주 월요일 날은 나이 드신 분은 아들일 수도 있고 남친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약간 애티, 어린애 같은 사람. 경계심이 많고 아주 어떤 일을 할 때 이럴까 저럴까 우유부단한 모습도 돼요. 그런 사람이 영향을 주거나 5번분이 어떤 거에 너무 경계하거나 결정하려고 하는 거겠죠. 화요일 날이 스타예요. 마치 터널 끝에 한 줄기의 빛처럼 치유하고 예술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좋죠. 아이디어도 있고요. 수요일 날이 킹컵이에요. 다정다감하고 남의 말도 잘 들어주고 너그럽고 때로는 폭풍처럼 하리케인처럼 상대방이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완전 다 쓸어버릴 정도로 분노할 수도 있지만 평상시에는 정말 다정하고 너그러운 사람, 이런 사람이 윗사람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애인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죠. 약간 나이 든 사람도 되니까요. 그런 사람이 영향을 주는 거고요. 목요일 날이 전차예요. 근면 성실하고 아니면 어디 먼데 외근을 한다거나 여행을 한다거나 움직임인 거죠.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추진하는 모습도 되고요. 엠프레스 여왕이에요. 너그럽고 모성애, 보호하고 다정다감한 그런 여자. 엄마, 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아버지, 엄마일 수도 있고 남친, 부인일 수도 있고요. 토요일 날이 아이디어도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아주 좋죠. 화요일, 거기 일요일 날이 계속 같은 생각, 스트레스, 결정을 못하는 거죠. 이럴 때는 메비우스티처럼 계속 생각하느니 어떤 거를 딱 결정해서 행동을 하면 좋은데 일요일 날은 계속 맴도는 거죠. 결정을 못하고. 주요카드 월요일 날은 화지진이요. 이렇게 경계심으로 우유부단하지 말고 밀고 나가도 될 것 같아요. 결정하고. 화요일 날이요. 뇌지에 드디어 실행으로 옮기는 거죠. 어떤 일이 봄이 시작된 거예요. 움직임이 시작된 거고. 뇌특기 메카가 또 났네요. 나이 든 사람, 어린 소녀와 나이 차이 많은 사람, 처음엔 좋지만 어린 소녀가 크면은 이제 나이 든 사람이 곤란해지죠. 그래서 순간적인 즉흥적인 감정보다는 조금 좀 너무 나이 차이 많은 남자는 조심해야 되는 여자 입장에서는요. 금요일 날이 천풍부예요. 활발한 여자죠. 여자는 인기가 있고 남자는 여자 조심해요. 아니면 돈의 손실도 있을 수 있는 목요일이요. 금요일 날이 뇌화풍이요. 풍요로울 풍이에요. 그냥 풍요롭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금요일이 아주 좋아요. 토요일 날이요. 수천수예요. 아이디어도 넘치고 뭐가 시작했지만 이제 갓 시작이에요. 수천수.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뭐든지 풍요로울 수도 있고 이제 곧 비가 올 거예요. 시작이죠. 두 개 다. 일요일 날이요. 택지체.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결정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레드몬드 카드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산도 소스도 든든하고 활력 있고 정말
열정적으로 돈을 벌고요. 모든 일이 좋아지고요. 소문도 많이 나고, 말을 많이 하거나, 음악 소리, 행운도 오고요. 아주 좋네요. 그러면 하트카드 보고 마무리할게요. 내가 심장 뛰는 좋은 일이라든가 로맨스요. 이 시간 전 일어날 일,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다 자르고 인간관계가 별로, 연애가 별로인데 뉴페가 생겼나 봐요. 어떤 소식이 오나 봐요. 지혜로운 여자, 내가 직장 생활을 할 것이야. 만남, 많은 카페, 동호회. 그러면 이거는 뭐 라이더, 택배, 소식, 뉴페 있어요. 거기에서 일어날 일은 남자분이라면 지혜로운 여자가 생길 거야. 여자분이라면 지혜로운 주변 사람들 아니면 지혜롭게 될 것이야. 직장 생활할 것이야. 외부적으로는 사람이 많은 곳, 인간관계가 넓다는 거겠죠?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많지만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내가 다 잘라서 아무도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자른다는 거죠. 이렇게 자꾸 트러블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워야 되고, 지혜로워지고, 직장 생활을 하면 좋을 것이래요. 아니면 여우 같은 여자, 남자분 입장에서는 너무 여우 같은 여자가 여우가 교활하기도 하고, 영리하기도 한 거잖아요. 레누몬드에서는 직장 다니는 여자로 많이 봐요. 그러면 5번 분님들, 다음 주에도 행운이 함께 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고요. 다음 주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